고인 모셔왔습니다. 아, 예. 아빠, 우리 아빠. 아구스도 예? 뭐라고요, 아버지? 무슨 말이야? 오빠 일단 미국에 먼저 전화해. 언니랑 애들 들어오지 말라고. 아, 맞다. 응, 여보. 비행기표 취소했어? 어. 돌아가신 지 한 시간? 어? 아주 드물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니래. 어. 어, 알겠어. 나중에 전화할게. 어. 저러다 또 금방 가시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가시면 가시는 거지. 난 그래도 아빠가 다시 오니까 좋다. 오빠는 안 그래? 좋긴 뭐가 좋냐? 꼼짝도 못하고 3년을 병상에만 누워계셨어. 빨리 가시는 게 서로한테 편할 수도 있어. 난 그래도 아빠랑 하루 종일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게 참 좋았어. 앞으로 조금은 더 할 수 있겠지? 넌 학교에 전화 안 해도 돼? 저기요, 나 다음 주 수업 휴강 좀 해줘. 소리야, 아빠가 무슨 수를 걸어다녀.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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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니, 아, 아빠! 왜, 배고파?
아니지. 아, 어. 아버지.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통 못 알아듣겠으니까 여기다가 글로 한번 써보세요. 왜 안 나오지? 응? 아버지 우리 볼펜으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아빠, 이거 이렇게 꾹꾹 눌렀어야지. 이거 왜 안 나오지? 아씨, 뭔 거야. 언제 마지막으로 걸었어? 3년 전? 쓰러지신 후로는 전혀 못 걸었지. 내가 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신 것도 1년 만이야. 무슨 일인지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오빠 왜? 아버지가 없어. 어?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여기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집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가출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핸드폰은요? 가지고 계세요? 오래 앓으셔서 핸드폰이 없어요. 그 어디 산책이라도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걷지 못하세요. 예?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출을 해요? 아, 그게... 가실 만한 곳은 다 찾아보셨어요? 네. 저희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일단 집에 가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아, 곧 돌아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아, 저기 CCTV 좀 추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지금요? 예, 아, 저희 아버지가 정신이 많이 혼미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네요. 아, 치매 환자면 가능하긴 한데. 치매 있으셨어요? 여기 찾았어요. 아, 예.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셔서 큰 길 따라 쭉 걸어가셨네요. 아이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그런가 잘도 그러시네. 보자, 어디까지 가시나. 아유, 시장을 가시네. 장 보러 가시나? 저 거기 어딘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야만.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저리 좀 가요. 아, 근데 나한테 후구들 대로 저리 좀 가라니까. 양 사모님? 날 알아요. 양 사모님 아니세요? 저희 아빠랑 친하셨던. 저 송승은 씨 딸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아빠랑 맨날 바둑 두시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송승은이지 뭔지 난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아양아, 저 잠시만요. 왜 그래 오빠?
아버지? 그 가출하신 분이 76세라면서요? 아니,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저기 선생님, 저희가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신분증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46128 이거 아버지 신분증 맞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 지갑 어디서 주우셨어요? 저희가 그 지갑 주인을 찾고 있어서요. 예? 아니, 이분이 지금 뭐라는 거야? 선생님, 한국말 못해요? 된 거야 지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아니 너. 응? 이 네가 이야기. 있어. 설명이 안 되잖아. 야, 그럼 죽었다 살아나신 건 설명이 되냐? 야, 봐봐. 지금도 아까 기원에서 봤을 때보다 좀 더 젊어지신 것 같지 않니? 아이, 그렇긴 한데. 아, 진짜 미치겠다. 그냥 다시 젊어지는 건 괜찮은데 말도 안 통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잖아. 육체의 변화를 여기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일종의 거부감. 아니야, 저 캠코더 쓸 수 있는 거야? 어. 되는 거야. 왜? 아버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아빠! 말해봐, 말! 아무 말이나! 아니, 너희! 아니, 너희!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보고 싶었구나. 아버지. 어머니. 이게 내일 오. 이거 너는 내일 오. 어머니.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들이세요? 아, 혹시 동명고 제자분들이신가? 어머니요? 아니, 그게 어머니시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세요? 그게 뭔 소리야. 여기 정마리아님, 저희 엄마 산손대요. 뭐라고요? 정마리아님이 댁들의 엄마라고요? 아니, 혹시 뭐 잘못 알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분명히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면 맞는데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건 저희거든요. 내가 정말 살다 살다 아주 별꼴을 다 당하네.
이거 지금 뭐 신종사기예요? 뭐예요? 어? 새벽이나 몰려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들이에요? 뭐라고요? 아 저기요 무슨 말씀을 그냥 경찰 부르죠 어? 어 말 잘했어요 빨리 불러요 경찰 경찰 부르라고요 불러요? 내가 불러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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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어디 가세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 좀 저쪽에 좀 가세요 좀 아빠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건데요? 아버지 예수 예 예수 아우 아이고 공연 시절 이에 나왔 내린 시구 어떻게 오빠 아빠 우리 이제 못 알아보나 봐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나 방금 왔어요. 아, 진짜? 누굴까? 세상에. 엄마인 것 같아. 엄마? 아빠의 시간은 지금 거꾸로 흐르고 있잖아. 그것도 아주 빨리. 아빠가 29에 오빠를 낳았으니까 지금 아빠 앞에 있는 저분은 엄마가 맞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돼? 지금 뭐 하나 말이 되는 게 있어? 네 말대로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서 저기 나타난 거면 저분은 뭐야? 유령이야? 오빠, 오빠는 아빠 따라가. 나는 저분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게. 간다. 저기요! 어 여기 문현동 14-1 연희야 여기 우리 본적지야 어 문현동 14-1번지 어 그래 어디가 끝일까? 응? 이렇게 가다가 아버지,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끝나는 걸까?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버지 이 속도로 젊어지면 내일 저녁 때쯤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잠깐. 아빠는 이래봬도 홍성우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아빠가 맨날 그랬잖아.
아빠 시절에는 다 조리원이나 집에서 애를 낳았는데 아빠는 이래봬도 산부인과 병원에서 나왔다고. 그럼 마지막 장소는 아빠가 태어난 그 병원 아닐까?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보자. 그게 언제쯤 얘긴데 그 병원이 아직 있겠냐? 지금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일 아침에 한번 찾아보자. 오늘 유난히 별이 많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이 사실은 몇백억 년 전에 별이 보냈던 빛이라면 그중 어떤 별은 이미 사라진 것도 있고. 그럼 어떤 별이 존재하는 거고 어떤 별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대답해 주세요, 송 교수님. 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게 궁금하니? 응, 난 궁금해. 왜 아빠가 다시 깨어나신 건지, 왜 아빠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아빠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할머니 계실까? 응? 아빠가 그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면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르잖아. 혹시 못 봤어? 응. 가보자. 여기 계시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네. 살아있을까? 어? 홍성우 말이야. 설마
100살도 넘었겠다. 100살 넘으면 다 죽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아, 예, 저는 송철현이고요. 저는 송연희입니다. 아니, 이 여자, 여자 이름. 송연희. 아니! 산모! 산모. 아, 할머니. 아, 예. 아, 저희 할머니 이름은 김귀자입니다. 김귀자. 아,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송승훈이고요. 1946년 12월 28일에 태어나셨어요. 김귀자. 김귀자. 뭘 알고 싶어? 아, 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임종을 맞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점점 젊어지시다가 지금 중학생이 되셨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오늘 저녁쯤에는 박사님이 아버님을 받으셨던 그 시간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 손을 잘라. 이걸로 내 손을 잘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 네 같은 것들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으니까! 빨리, 빨리 내 손을 잡으라고, 빨리! 선생님! 선생님! 저기요! 여기 나오세요! 저기요! 선생님! 아버지. 재밌어요? 네. 혼자 왔어요? 친구는 없어요?
어. 나 이제 알겠어. 뭘? 지금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저기 저분이 우리 할머니야. 근데 할머니가 우리 아빠를 못 봐. 저기요! 애기! 당신에게 데려가야죠! 오빠. 너무 예쁘지? 걱정 마, 아빠. 우리가 꼭 지켜줄게. 오빠,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하나도 안 아프게 금방 긁어낼게. 아니요, 정말로 마음을 바꿨어요. 저희 얘기 나을 거예요. 야, 이거 사람 아니야. 그냥 피똥이라고. 아니요, 얘는 제 애기예요.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빨리. 야, 이거 남은 누가 기를 건데. 나 책임 못 져. 제가 기를게요. 원장님한테 절대 연락 안 하고. 그냥 저 혼자서 기를게요. 야, 간호한, 뭐해, 빨리 마취해. 잠깐, 원장님, 제발. 시끄러워서 못 해먹겠네, 씨.
모두가 사라져. 시간이 없어, 시간이. 소용없어. 우리 애들도 구해달라니까. 철연아, 연희야, 아빠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빠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아빠가 우리 철연이, 연희 많이 사랑해.